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반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필리핀 힙합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비디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필리핀으로 시선을 돌렸느냐 하면은, 좀 제가 저희 채널에서 언급을 안 한 지도 꽤 됐고,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도 잘 나갔던 래퍼였는데 요즘은 더 많은 활동과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래퍼가 전 유튜브상에서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원래 인기가 많은 랩스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필리핀 힙합의 슈퍼스타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바로 그룹 엑스보탈리온의 멤버 플로우지입니다. 사실 엑스보탈리온이라는 그룹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구글링을 해보면 필리핀에서 어찌됐든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힙합 그룹이고,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인기가 많고 그리고 다 실력이 굉장한 랩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인기가 많고 잘 나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특히 플로우지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플로우지가 피처링을 하건 솔로로 나오건 엑스보탈리온에 참여를 하건 전방위적인 활약, 전방위적인 허스를 보여주면서, 요즘은 플로우지가 안 참여한 비디오를 찾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뭐 활동량은 거의 뭐 저는 스눕독과 비교를 해도 못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게 있어요. 래퍼들한테는 뭔가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뭔가 분위기가 정점에 오른 느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플로우지한테 원래 잘하는 래퍼인데 뭔가 꽃이 딱 피는 시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플로우지의 저는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12일 전에 업로드된 랩스타라는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랩스타, 이미 이름부터가 이미 좀 저는 굉장히 강렬해서 오랜만에 플로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화려하고 플로우지의 어떤 랩 스킬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을 굉장히 극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하는 트랙이거든요. 긴말하지 않고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지의 랩스타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more. 아웃핏이건 뭐 랩할 때 퍼포먼스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정점에 올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도 엑스보탈리온을 여러분들만큼 오래 알진 않았지만 느낌이 달라요. 몇 년 전보다. 싱잉 랩을 하면서, 미국에 왜 이런 머신건 랩을 뱉는 래퍼 중에 트위스타가 있잖아요. 트위스타처럼 싱잉 랩을 하는 거야. 와, 난 이미 시작부터가 이미 압살하는 그런 기분이었어. 그리고 그 타갈로그어에서 느껴지는 그 랩의 타격감이 전 특히 좋아요. 항상 뮤직비디오 보면 플로우지도 저지 패션을 되게 좋아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 신발은 그 덩크로우 SE 잭팟을 신은 것 같아요. 일단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뭐 미국 힙합 뮤비 같잖아. 그만큼 뭐 영상이나 트랙에 있어서나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플로우 미쳤는데? 와, 이거 트위스타가 이 비디오 보면 좋아하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랩스타의 삶은 어떻습니까?
랩스타를 또 다른 말로 21세기의 락스타라고 하거든요. 뭔가 관중들을 움직이고 많은 여자들이 따라 붙고 뭔가 많은 돈을 벌고 뭔가 이 21세기의 주류 음악이 된 게 힙합이고, 그렇다 보니까 21세기의 락스타는 이제 래퍼들의 시대가 이미 왔다고 저는 봐요. 야, 저 포 자켓이나 금색 셔츠 입고 딱 나올 때는 약간 그 나즈의 그 3집 그 IM 앨범에 약간 헤이민 나온 뮤직비디오 보는 그런 느낌이야. 크, 랩 스킬에 있어서 완급 조절도 너무 좋아요. 너무 빠르게만 질러주면 좀 질리거든요. 다른 래퍼들도 랩 스킬의 개성이 뛰어난데 플로우지는 확실히 그 느낌이, 특히 개성이 더 유독 돋보이는 것 같아. 똑같은 싱잉 랩을 하더라도 굉장히 타격감이 좋고 공격적인 스타일로 뱉잖아요. 엑스버탈리온 멤버들이죠 지금 보여주는. 야, 야, 마지막에 이렇게 단체 샷으로 딱 모여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약간 우탱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트랙은 벌스 1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랩으로 당신한테 모든 걸 보여주겠다, 내 랩 스킬의 정점 끝을 보여주겠다라고 딱 집약된 곡이에요. 이런 곡들 필요합니다. 격투 게임 캐릭터로 치면 초필살기 같은 그런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벌스 1 시작할 때부터 뭔가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머신건 랩이, 와 이건 진짜 플로우지의 제가 몇 건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이 정도로 랩 스킬을 굉장히 좀 극대화시키면서 날아다니는 트랙은 처음 듣는 것 같아. 와, 아,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래 인기가 많고 실력이 대단한 래퍼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엑스버탈리온이 인기가 계속되고 있고 필리핀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아마 이런 그들의 어떤 랩 스킬? 재능이 굉장히 돋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타갈로그어에서 들리는 어떤 발음의 그 느낌이 한국어 랩에서 느끼는 느낌과 좀 비슷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격투 게임으로 비유하면 타격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타격감이 듣기가 좋다. 그래서 랩 스킬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쳤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트레이닝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